안녕하세요. 오늘은 율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율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참 키우기 어려워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율마를 참 이 키우기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율마 같은 경우는 물만 굶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만 1년에 한번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지금 모습을 보면 참 풍성하게 빼곡하게 잎이 차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죠. 봄만 해도 이렇게 잎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물을 거의 한 4일에 한 번씩 물을 줬을 정도로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물만 잘 조절해서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핫도그 모양으로 외목대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율마 같은 경우는 이 물을 굶기면 이 나무가 이 잎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서 가시나무처럼 아주 만지면 까칠까칠 가시처럼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기 전까지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율마를 키우다 보면 이 윗부분에 있는 성장하고 있는 줄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상태만 잘 살펴도 이 율마를 거의 50% 이상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율마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 이 부분이 아래로 처집니다. 처지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만졌을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물이 필요한 부분을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햇살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율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율마를 키울 때 이 공기 흐름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이 율마는 이 실내에서 공기 흐름이 잘 되지 않으면 이 겉에서는 모르는데 이 안쪽을 잘 보면 이 중간중간에 갈변이 되면서 이렇게 잎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율마 같은 경우는 위로 뻗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을보다는 봄에 가지치기를 하면 이 가지에서 이 가지치기한 부분이 보이나요? 부분에서 이렇게 옆면으로 보면 다른 잎과 다르게 조금은 더 진한 연둣빛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율마 참 귀엽고 피톤치드 향기가 아주 좋은 공기정화 식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율마는 이 물꽂이가 가능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가을 분갈이보다는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곁가지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줄기가 있다 그러면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물에 꽂아두면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잔뿌리가 나오면 이 용토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물 빠짐이 좋은 용토에다가 심어주면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상토 성분이 많은 거름기가 많은 이 토양에다가 심어주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름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정도, 그러나 이 마사 비율이 높은 그런 재질의 흙에다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물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과습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주고 나서 얘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까칠까칠한지를 느낀 다음에 만약에 까칠까칠하지 않고 이 부드러운데 이 겉흙을 팠을 때 이 안에 보면 물이 보이죠? 여름 같을 때는 이 3일만 지나도 겉흙 윗부분이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데 지금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가을부터 성장하는 계절이고 우선 기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율마가 물을 빨아들이는 게 여름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물을 준 지는 일주일 정도 된 상태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화분 윗부분이 젖어 있다라는 거는 물을 대략 한 10일에 한 번 정도는 줘도 이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율마를 가져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강한 햇살에다가 놓으면 이 율마가 잘 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율마가 햇살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햇살에다가 율마를 놓게 되면 율마잎이 탑니다. 특히 물을 뿌려주고 나면
강한 햇살이 바로 닿게 되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갈변되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율마는 부드럽게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화분을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 이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율마는 몸살을 잘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한번 데미지를 입게 되면 다시 회상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뿌리가 많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화분만 좀 크게 이 현재 살고 있는 화분보다 조금 큰 화분에다가 흙을 털어낸 다음에 흙을 보충하는 정도 그리고 뿌리가 썩은 부분만 좀 정리해서 심어준다 그러면 율마 같은 경우 참 재밌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율마를 구입할 때는 이 외목대로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키우다 보면 이 중간 부분에 잔가지가 나오면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그래서 이 외목대로 쭉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에서 이 외목대로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쪽 줄기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기에서 외목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옆으로 뻗으면서 이 핫도그 모양으로 성장시키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그건 기호에 맞게 성향에 맞게 예쁜 율마를 골라가지고 이 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흙을 색으로 갈아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원들 자체가 여러 다양한 그런 식물들을 키우기도 하고 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화분 속 안에 알을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을 낳게 되면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부화되면서 뿌리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잎부분에 알을 놔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화분차 가져오기보다는 분갈이를 해서 가져오는데 햇살이 많이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공간에서 식물을 키운다 그러면 토분이라는 화분이 좋긴 하지만 보통 집에서는 하루 종일 이 창문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약 처리가 된 그런 화분에다가 이 율마를 키우는 게 오히려 수분 관리도 좋고 물 주는데 힘들지 않고 그러나 단 가습에 좀 위험성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마잎을 만져가지고 율마잎이 부드러운지 까칠까칠한지 그리고 잎 끝을 이렇게 보면 잎 끝이 아래로 처지는지 아니면 끝부분이 갈변이 되는지를 잘 살핀다 그러면 이 물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율마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 키우다 보면 잎이 자꾸 갈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 화분에서 이 분리를 한 다음에 물에 그냥 담가두면 이 뿌리가 나오면서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그 시간을 그대로 두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